새벽에 이재명 대표님 영장 청구 기각 소식 아직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든 의원님들과 또 지지자분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먼저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74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형해.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로 취임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과 동시에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제 그 집에 한 4시 좀 넘어서 4시 반인가 이렇게 집에 도착한 것 같은데 뭐 야, 그렇죠. 오늘이죠. 오늘 들어왔는데 네, 서초구라 요즘 그 굉장히 그 의왕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가서 좀 쉬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날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당대표님의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한 반 이상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최고위원님들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비 속에서 또 우리 당원과 많은 지지자분들이 끝까지 그 빗속에서 함께하면서 염원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모았던 그 힘이 이재명 대표님의 영장 기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역시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회의 중에서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그리고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인, 실무총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 대통령과 정부 여당, 특히 정부 측에 국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던 정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전두환 정권조차도 형식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전국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는 시작은 국회의 다수 의견으로 국무총리 해임안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이 국회의 다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사실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의원님들 이렇게 오시게 한 거 정말 송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하다가 좀 예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입장문을 하나 채택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의결 좀 해주세요. 비공개.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비공개로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의를 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들께서는